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돌의 난, 이냐, 골마 터진 소속사 문제냐, 챈백 씨 vs.SM 엔터 진실게임 대형 기획사 중유독 소속 아이돌들의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 계약 문제로 자주 잡음이 일었던 SM 엔터테인먼트, SM 엔터가 이번엔 간판 보이그룹인 엑소, 에인기 멤버 백현, 시우민, 첸과 분쟁이 붙었다. 멤버들 측은 SM 엔터가 재계약을 앞두고 자신들이 수차례 요구한 수익 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SM 엔터 측은 멤버들의 배후에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가 있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SM 엔터 소속 아이돌의 정산과 불공정 계약 문제가 불거진 것은 H.O.T.N.O. 동방신기 이후 엑소가 세 번째다. 6월 1일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 엔터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 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며 그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엔터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미나 SM 엔터는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SM 엔터는 종리의 12물결 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해 왔다며, 아티스트들은 SM 엔터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우회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멤버들에 따르면 이들은 엑소로 활동하는 12물결 13년 동안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SM 엔터 측의 설명만 믿고 받아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계약서 상의 의무에 따라도 매년 2회 정산자료와 정산근거를 공개했어야 하나 단 한 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 증명을 통해 5월 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해 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 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 계약을 해지함을 SM 엔터에 통보했다며, 아티스트들은 SM 엔터를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M 엔터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SM 엔터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와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며 당사와의 전속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 며 이들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 계약을 재결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 엔터 측은 이 외부 세력을 먹몽이 사내 이사로 있던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로 파악, 이중 계약을 문제 삼아 최근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오 공식 입장을 낸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는 보도에 언급된 아티스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전속 계약에 관한 논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 명학몽, 신동현, 은 현재 당사의 이사가 아닐 뿐더러 어떤 직위나 직책도 운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최근 SM 엔터로부터 대표 이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받은 것이 마즈나 다엔터사의 내부 계약 상황을 관련 없는 본사와 결부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유감을 표한다라며, SM 엔터가 계속 이와 같이 주장할 시에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M 엔터의 첫 번째 공식 입장에서의 엑소 멤버들이 지적한 정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만큼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빅플랜 인메이드 엔터의 반박이 나온 이상 정산 문제를 재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M 엔터 측은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고 멤버들의 정산 미공개 주장을 반박했다. SM 엔터 측은 엑소는 당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이기에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다며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재계약 논의 시점에도 협의 끝에 백현, 시우민, 첸 모두 세 전속 계약을 재결했고 그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커스니타 SM 엔터 측이 주장한 정산 과정의 투명성은 이렇다. 매월 정산을 진행하며 정산 자료는 아티스트가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아티스트 측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료의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이를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SM 엔터 측은 외부 세력이 당사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한편 선동을 하며 당사와의 전속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당사로서는 이 문제의 배경에 외부 세력의 부당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의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도 외부 세력 같은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 법률 대리인이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동반해 정산 자료를 직접 열람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멤버들이라는 것이다. 멤버들의 장기 계약에 대해서도 엑소의 전 멤버인 황즈타오가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에서 대법원에 의해 그 유효성 및 정당성을 인정받은 계약이며 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 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합의해 완료한 계약이라고 일축했다. 총 8차례에 걸쳐 양측 간 계약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완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최근 새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신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게 SM 엔터 측의 주장이다. 대형 기획사 중 유일하게 노예 계약과 정산 문제 등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돼 온 SM 엔터인 만큼 이번 이슈도 대외적인 이미지엔 다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내에서는 이 분쟁이 제2의 동방신기 사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09년 동방신기의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등 3인이 SM 엔터의 전속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른바 노예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이 분쟁은 3년 4개월 역한의 법정 공방 끝에 인의 조정으로 일단락됐고 멤버들은 지취라는 이름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사태 역시 백현, 시우민, 첸 모두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하고 있어 SM 엔터 측과의 원만한 합의보단 결국 법정으로 향해 판가름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